안녕하세요. NPO 농장입니다. 저희가 올해 주력 작물로 선택한 농작물이 서리태 콩입니다. 원래 논의했던 공간에다가 저희가 식량, 미래 식량 자원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 콩인데요. 벼농사 대신에 논에다가 콩을 심게 되면 국가에서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우리가 논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올해는 주력으로 논콩으로 우리가 선택한 작물은 서리태콩입니다. 서리태콩을 논에다가 저희가 두둑을 만들고 잘 심어 놨는데 지금까지는 유기농법, 즉 농약을 치지 않는 방법으로 저희가 서리태콩을 키워왔습니다. 고랑에 있는 풀들도 일일이 애초기로 저희가 다 제초 작업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순치기 작업도 세 번에 걸쳐서 해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논 두둑에 있는 콩과 같이 있는 그 좁은 장소에도 콩대하고 풀이 같이 났었거든요. 그 부분에 풀들도 다 제거해주는 그런 작업을 일일이 아들들과 또 같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했던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잘 참았어요. 저희가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꽃이 필 무렵부터 시작해서 이 해충이 서리태콩을 아주 귀찮게 하거든요. 아주 좋아합니다. 네, 노린재입니다. 노린재. 이 노린재가 지금 이 서리태콩밭에 가득할 겁니다. 지난번에도 옥수수 따는데 주의적으로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에 막 그냥 노린재가 서로 말 그대로 새끼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리태콩밭에는 꽃이 피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꽃깍지가 나와서 그 안에서부터 이제 알이 저물고 차 오기 시작하는데 이 노린재가 줄기에 있는 것을 이렇게 파헤쳐서 물어가지고 액을 쭉쭉 빨아먹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콩 자체에 알이 여물지가 않아서 빈 콩깍지가 많이 생겨서 수확량에 절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린재를 병해충 방제를 하지 않으면 서리태콩 수확이 거의 그냥 제로에 가깝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주변에서 절대로 해야 된다. 저는 안 한다. 근데 서리태콩은 해야 된다. 노린재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명타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농약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해년마다 또 농약에 대해 신제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가 없어서 농협의 경제사업소에 가서 서리태콩밭에 노린대가 아주 그냥 놀이터처럼 놀고 있어서 저희가 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요걸 명타자를 추천을 해줬습니다. 명타자는 벼멸구, 나방, 그 다음에 노린재 약으로 쓰이는 약인데요. 일주일에 7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한 세 번 정도 최소 쳐줘야지 노린재가 방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유,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콩밭에 노린재가 하도 많아서 이제 줘야 된대요. 노린재가 안 치면은 노린재를 안 잡으면 콩 수확량이 확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아니, 농약 안 칠라 그러다가 약 안 주면 안 돼. 그렇죠. 약 안 주면은 뭐 먹을 것도 없다. 아니, 콩이 처음에 하나씩 나올 때나 아 저거 콩 한 세 대씩 넣는 건데 하나씩 넣네. 내가 근데 가지 쳐가지고 저렇게 그냥 밭으로 하나요. 그렇죠. 잘 됐죠. 가지를 치니까 진짜. 그러니까 순치기를 저희가 세 번 했어요. 세 번. 세 번 쳤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그랬더니 완전히 이제 사람도 못 들어가겠어요. 한 두세 알씩 넣는데도 새가 먹고 막 그래서 하나 두 개 올라오더니 우리네 호미로 심는 건 다 새 알씩이고 이제 하나는 새가 빼먹는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먹는다고 맞아요 생각하고 하나 키우는 건데 맞아요. 우리도 기계로 해서 서너 알씩 들어갔어요. 근데 저렇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하나씩 나왔잖아요. 새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새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어머님 어때요? 농사 그래도 잘 짓죠? 잘 짓네요. 잘 짓죠. 농사꾼이야. 농사꾼이야. 농사꾼이죠 그럼. 농사 제대로 짓죠. 어디 살아요 집이? 네. 가까
아깝네. 아까워. 네, 바로예요. 명타자. 명타자. 이게 500ml짜리 명타자거든요. 네. 그래서 20ml, 20리터에 네. 한 뚜껑 써줬죠. 네, 한 뚜껑. 한 뚜껑 넣어라. 네, 맞아요. 여기 건강농협 써주셨어요. 네, 건강농협에서 그렇게 친절히 또 알려주셔가지고 네. 저희 계산하는 거 복잡하니까 네. 머리가 요즘은 안 돌아가. 그래서 그냥 한 마리 한 뚜껑으로 한 마리 한 뚜껑. 20리터가 한 마리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여기다가 한 뚜껑을 자 농약을 다룰 때는 항상 어떤다고 장갑을 끼고 입도 막고 코도 막고 자 그 다음에 얘가 네. 밑에 가난 침전물 있을 수 있으니까 흔들어줬어. 흔들어 주셔야 돼 진짜로. 쉑쉑쉑쉑 네. 흔들어줬어. 그 다음에 따고 요거는 365일 안 돌아가도 되겠네요. 네. 도광 하나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네. 한 뚜껑인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뚜껑에 10ml라고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ml. 10ml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뚜껑. 네. 10ml. 10ml를 20L 물에 섞어주세요. 쉐키 쉐키 쉐키. 섞어서. 뿌려주면 된답니다. 뚜껑을 닫고 네, 뚜껑을 닫고 명타자 명타자 이름도 잘 잡네요. 명타자 모으기가 막 충분합니다. 그래서 막 모으기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미안이야 도모 진짜 색깔 금방 지겠어요. 얼렁얼렁 해야 될 것 같아요. 20리터를 마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려놓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네. 내려놓을까? 잠깐 아니, 무거워서 여기서 네. 물이 들어있어요. 오케이. 자. 20리터를 표시로 15리터에 가득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껍질이 막 달리기 시작하고 무럭무럭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죠? 이렇게 껍질이 많이 달려서 시간 열매가 되려면 이제나 벌레들을 예방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그냥 한번 뒤에서 주라고 하셔서 이거 한번 껍질들을 이렇게 많이 달린 삼각지들을 열매를 필필히 하기 위해서 이렇게는 이렇게 뭐야 이렇게 해가 뉘어지는 이 아름다운 광경에 노린재를 퇴치하는 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네, 얘들아 노린재로부터 보여줄 테니 알알이 잘 맺혀서 우리 엠표 농장주님 애독자들에게도 나눔을 할 수 있게 주렁주렁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엄청납니다. 472평에 새들도 날아가고요. 이 많은 곳을 다 뿌려야 됩니다. 날 어두워지기 전에
진짜 콩밭이 가득가득합니다. 아주 아주 대롱대롱 잘 열리고 있습니다. 콩깍지 콩이 이른 콩들은 벌써 3월에 4월에 심었던 콩들은 벌써 판매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